네, 안녕하세요. 펑크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해킹, 되게 이제 웹패킹 공부를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 환경 하나 중이 이제 빅박스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많이 소개를 했던 것이고, 저도 교육할 때요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때 이제 뭐 NAT 환경으로, 그 다음에 DHCP로, 자동으로 IP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으로 IP를 설정을 할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분투든 아니면은 뭐 민트 리눅스든 뭐 레드햇이든 그런 설정하는 파일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빅박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민트 기준으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인프라를 좀 나눴습니다. VM웨어, vSphere로 나눴고요. 요 IP 같은 경우에는 빅박스는 이제 DMZ 구간은 저희가 10.0점, 그 다음에 10점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뒤에는 이제 C클래스로 이제 나누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100번이라고 하는 IP로 이제 빅박스에다가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냐면요.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 리눅스에서도 뭐 기본적인 명령어들이고 네트워크 설정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 에디터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파일이 이 안에 보면은 요 정보들밖에 없습니다. 룩백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룩백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들밖에 없고요. 자, 거기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설정을 하게 될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각각 인터페이스의 이름 있잖아요. 요거는 현재 ETH1로 돼 있잖아요. 이더넷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번호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fconfig든 아니면은 뭐 IP address든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ETH1이죠. 이더넷 1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ETH1, 이더넷 1을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 어떻게 스태틱하게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는 10점, 10점, 아까 0점이었죠. 10점, 100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넷마스크. 넷마스크는 우리가 시클래스 대역으로 25.25.250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현재 우리는 10.0점 10점의 1이죠. 예, 첫 번째 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1번을 이제 게이트웨이로 사용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1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S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888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난 뒤에 사실 그 네트워크를 이제 재부팅, 네트워크 서비스만 재부팅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가끔씩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아예 이제 리부팅을 해야만이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리부팅을 해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가 좀 활동을 하도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do, 리부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재부팅이 전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쉘을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config를 입력을 하면은 10.0점 10.10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핑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통신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8888로 우리가 외부 통신을 했더니 구글 쪽 DNS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박스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트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요 파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저희가 했을 때 ETC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제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 부분이죠. 경로가 여기서 있는데, 자, 이쪽입니다. 그래서 ETC에 그다음에 넷플랜,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이픈, 그다음에 매니저 올, 그다음에 YARN 파일입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GUI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콘솔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설정을 할 때 요것은 다른 대역이죠. 예, 다른 대역으로 여기는 10.0.100.2 이렇게 할당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DNS 네임 서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할당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것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리부팅을 해주시면은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방화벽 DMZ 구간에서 전체 다 우선은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열어놓고 난 뒤에 이제 통신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으로 여러분들이 IP 할당을 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운영체제를 LC를 한번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구축할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